언니, 남한테 참 이거 좀잘 속고 산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제 잘못이 이게 아닌데. 뭔가 언니는 이 나이 먹고 마흔 하나 먹는 나이를 꽤 먹은 건 맞아요. 그래도 청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젊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 또래에 비해서 무언가 바라볼 때 찌꺼기가 낀 눈이 아닌 좀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믿어요.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많이 상처를 받고 좀 당하고 살아라 이거야. 그리고 참을성은 또 오지게 많아. 네, 맞아요. 아니 참지 않아야 될 일에 우악 해야 되는데 언니는 그거를 안 하고 살아. 네. 그래서 내가 내 신상을 이게 우악 하고 안 사니까는 이게 너무 화가 나갖고서 울거나 이런 일이 돼버려. 맞아요. 그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가 되거나 담고 있는 그런 일이 돼버리거나 약간 조금 축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니는. 어떤 사건들이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하고 그냥 나만 참으면 되겠지. 크게 이렇게 막 우악스럽게 하는 것도 싫고 내가 못 참아서 무언가 일이 커지고 이런 것들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래서 헛똑똑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참지 말아야 될 거에는 참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참지 말아야 될 거에 좀 관대한 면도 있어 언니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여우스럽고 좀 똑똑하고 언니를 딱 보면은 그냥 생긴 것만 보면은 솔직히 좀 여우 같아. 생긴 것만 보면은 막 되게 참하게 생기고 이런 과는 아닌데, 의외로 뭔가 이게 생긴 거는 좀 그런데 툭 하고 건드렸는데, 생각보다 약하네? 이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거든, 언니는. 근데 참지 말았어야 될 일에 참았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네가 너도 네 속을 끓이면서 결국에 이 환경이 이뤄진 거는 너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질릴 때는 팍팍 질러줬어야 되거든. 그리고 휘두를 때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잘해주면은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잖아.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참어라는 소린 들어봤어도 우악해봐 한번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참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 본인을.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확 넣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언니라고 성질이 없겠어? 단지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이런 게 싫을 뿐이야. 싫을 뿐이고 그냥 둥글게 지내지 뭐 그냥 그렇게 살 뿐인데 사람들은 언니를 볼때 굉장히 착각을 하고 봐. 그래서 툭툭 건드려. 맞아요. 근데 속으로는 언니도 그럴 때가 있어. 아, 족같네? 이럴 때가 있거든? 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또 못해. 안 안 해요. 해. 이거는 언니의 문제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내가 지를 거에는 질러줘야지 그 주머니가 언니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을 못하고 이게 지금 그 주머니가 꽉 찼어, 언니. 내 어떤 감정에 버려야 될 주머니들이 꽉 찼다고 하면은 이제 터지려고 그래, 언니. 터지려고 그러는데도 못하겠네?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도 언니 이렇게 살것 같잖아? 그러면 언니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살아왔던 것처럼. 그게 지금 터지려고 하는데, 자, 생각을 해봐. 뭔가 우리 고름이라는 것도 터져야지 거기다가 약도 바르고 좀 나을 수 있잖아. 터트려야 돼, 언니는. 그냥 참고만 있으면은 억지로 터지는 것과 그래 한번 해보자. 무언가 본인한테는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내가 터트리는 것과 더 여기서 꽉 차가지고 그냥 퍽 하고 터지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다르거든. 근데 언니는 언니 손으로 터트려야 되는 게 맞아. 요즘 세상을 언니 같이 살아가면은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물론 선이라는 것도 언니도 정확하기는 해. 근데 그 선을 넘어와도 몇번 봐줘. 이런 스타일 있잖아. 에이, 저 사람이 맞아요. 일부러 그랬겠어?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본인의 감정을 누르고만 있단 말이지. 절대 언니 성깔이 없는 사람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누르고 있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차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언니가 바꾸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못 바꿔줘. 근데 이제는 그거를 터트리고 살고 얘기하면서 살고 남을 조금 발로 밟아야 되는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게 말이더라도. 하고 살아야 돼, 언니. 안 그러면은
이게 화를 다스리는 것도 나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이 나이가 더 감에도, 살아감에도 그걸 다스리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 폐허가 돼버리거든. 근데 지금도 언니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 약간 폐허 같은, 마음의 폐허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약을 발라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가 보기에 약을 발라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위를 못 찾겠어. 보이긴 보여. 근데 그 부위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본질을 찾아가지고 분명히 약은 발라야 되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아직 터지기에도 몇 개 더 들어가야 돼. 뭔가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이 몇 개 더 들어가야 터질 것 같아. 근데 본인 힘으로 터뜨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꽉 차가지고 뿌악하고 터지는 거랑 진짜 개념이 다르거든. 그거를 애초에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지 못해서. 그리고 그걸 왜 우리 뭐 I와 E로 나눈다 그러잖아, 우리. 근데 이제는 안 돼, 언니. 우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새어머니이시거든요. 근데 32년을 너무 정성껏 저희를 잘 키워주셨어요. 근데 집을 나가셨어요. 모든 재산을 다 들고. 아버지가 이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모아놓은 돈을 또 뒤로 숨겨놨던 돈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이혼 소송 중이세요. 소송 중이신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작년에 많이 아파서 보험이 없으세요. 근데 대학교 병원에 있는 병원비나 이런 것도 그런데 저희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언니한테 분명히 양쪽 두 자매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언니가 그걸 조금 회피해요. 잘 살면서도.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여러 번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걸 터트려버리면 내가 너처럼 그러면은 나도 아빠를 안 모실 거야. 나도 신경 안 써봐.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아버지가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눈치 보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처에 계시면서 제가 이제 저도 혼자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서 제가 또 가게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챙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넉넉히 있는 언니도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형부 왔을 때도 제가 터트린다는 개념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술을 먹고 막 울면서 다 얘기했어요. 터트리는 대상이 틀렸구나. 왜 터트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불만이 있는 그 대상자 있잖아요. 왜 한 번은 진짜 그 내가 칼춤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칼춤을 그 대상자한테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악스럽게 해야지 본인의 속도 편안해지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리고 안 변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안 변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크게 솔직히 좋아질 거는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이거는 본인의 할당량도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고 언니의 할당량도 솔직히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 단지 그거를 이제 회피를 하냐 조금 덜 하냐의 문제지만은 언니도 여건이 지금 안 돼. 언니 마음 자체가 지금 어떻게 언니도 추스리고 가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언니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이게 한마디로 와씨 이거 답도 없는 문제인데? 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보험 없다 그랬더니 나 깜짝 놀랐거든. 그럼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오거든. 그 아까 처음에 언니 상가집 안 다녀왔어요 등등등 어려 얘기한 게 상가집이라는 거는 저승사자도 뜬다는 거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또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무슨 치료를 잘 받으시고 막 굉장히 쾌차를 하시고 살아나시고 이러기에는 조금 좀 아직 그 이제 저승사자라는 부분이 조금 드리워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상문이 열렸어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 상문이라는 거는 이제 상가집 이런 초상났어요 이런 이제 그 상자를 얘기하는 게 맞는데
수술일 수가 없어. 나는 이 자리에 앉으면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이미 와 있는 저승사자를 어떻게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러면은 돈 주고 떡을 사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우리 그 수명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돈, 만약에 돈 1억을 주고도 어떻게 한다? 나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얘기도 안 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정말 없는 일들이 있거든. 그 부분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 단지 언니 속이라도 조금 편해지게 꼭 돈을 받아와야 돼서 뭐 네가 아버지 이 개념이 아니라 언니가 편해지려면 앞으로도 언니가 편해지려면은 그 대상자한테 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그래 뭐 부모님들이 뭘 키워주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가정이지만 가정이지만 책임질 수 있으면은 책임을 지기는 져. 그게 이제 도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내가 싸우게 되면은 아빠가 또 상처를 받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 근데 그 생각 자체를 나는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 왜냐하면은 아버님도 사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언니도 사주가 있는 거고 언니가 낳은 아이들도 내 품 안의 아이는 맞지만 그 아이들의 사주와 언니의 사주는 달라요. 다 사람마다 자기 사주와 뭐 복이 됐던 명이 됐던 다 타고난다 그러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수년 안에는 언니가 어쨌든 이 시일 내에는 뭐 상복 입고 싸우지는 말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문이라는 게 뭔가 아우씨 소름도 우리는 그 몸에도 지기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뭔가 소름 돋고 이상한데 갔다 온 상문은 상가집 갔다 온 사람을 받는 거야 뭐야 이랬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대 고쳐줄 수 있다고 돈 받고서 일하는 거랑 난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이미 무언가 명부에 적혀진 일이야. 이거를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단 5개월을 더 살지 6개월을 더 살지는 몰라. 그 5개월 6개월을 더 살겠다고 무엇을 한다? 차라리 그냥 저승길에 오를 때 좀 편안하게 오르게 해주세요라는 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나 사기꾼 되기 싫거든요. 그건 사기야. 어느 집에 가서 점을 보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게 안에 언니도 표현을 못하고 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언니도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언니가 내가 되게 이기적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신도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일을 갖다가 언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순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순리를 거스르는 일은 무당들도 절대 하지 않거든. 그러한 일인데 언니가 거기서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못됐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언니한테 위로가 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기본 돌이라는 건 있어. 이제 가식이 뭐 전까지나 이럴 때에는 그래도 도리는 해라라는 소리는 나오지만 똑같은 자식이래? 근데 쟤는 저러고 있어? 그건 솔직히 도리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질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칼춤 쳐 언니.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상복을 입고도 걔 지랄 연병이 나는 수가 있고 고인이 저승길을 올려야 되는데 지랄 연병이나 그러면 편히 가시겠어?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두고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하다 저울질을 하지 않아. 누가 더 낫고 차라리 조금 안쓰럽게 사는 놈들이 더 안쓰럽지 저울질은 하지 않아. 근데 상황이 난 상태에서 싸운다고 하면은 그게 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제대로 우리 눈을 못 감아야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근데 아닌 거는 아니라기보다는 이게 뭐 도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순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닌 거는 언니가 반드시 선을 긋고
말을 해주고 가야 되는 게 맞아. 그게 통하든 안 통하든 인지는 시켜주라는 거야. 그리고 언니가 나 우스운 사람 아닌데 이거를 인지 모든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일하는 거는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일이 뭐가 잡혀 언니는? 좀 떠 있어요. 떠 있고 한데 근데 너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지금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방법은 없어요. 뭐 사전책으로 따져봤자 이 가게를 뭐 1층으로 옮겨서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있기는 한데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안 되고 너무 버겁다고 할까? 장사가 잘될 때는 또 잘 됐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양육비를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내가 나갈 돈은 너무 많고 아버지까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솔직히 진짜 일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고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 어차피 제가 끌고 가야 되는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게를 1층으로 옮기면은 뭐 올해는 괜찮을지 뭐 내년에도 괜찮을지 제가 이 직업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자리를 언니의 직업이라는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소리는 절대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잘 될 수는 있는데 언니가 그거를 지금 돌리지는 못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수환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소리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맞기는 한데 이것도 아까 나온 얘기처럼 비슷하게 무언가 끊어내야 할 거는 끊어내야 되는 게 맞고 변화를 줘야 될 거는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언니는 조금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거를 물론 어느 누구나 원하기는 하겠지만 언니도 그게 조금 좀 심한 편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무언가 지금 바꿔야 되고 체계가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되고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바꾸더라도 올해는 조금 힘들어. 무언가 굉장히 잘 되고 왜냐 내가 승질이 있는데도 이거를 못하고 살고 처리해야 될 문제는 있고 마음에 계속 쌓아만 두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나머지 일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는 격이라고 보이거든. 근데 그것부터 정리가 돼야지 우리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다. 그것부터 정리가 돼야지 무언가 사람이 없다 없다 하면 진짜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 무언가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게 보일 텐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계속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격 있잖아. 뭔가 좁은 것 같고 불편하고 이 느낌이 계속될 거거든. 그래서 나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순리대로라면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시고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무언가 조금 다시 꾸리던 마음의 정리도 같이 하면서 다시 꾸리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문만 같이 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 부모가 이제 수명이 왔다 갔다 해요 라는 소리가 나온다면은 그 상문이 들어온 걸 언니도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지. 그게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순리라는 게 있듯이 그게 아빠한테 뭐 빨리 죽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조금 정리가 돼야지 언니의 일적인 것도 변화를 좀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거는 뭐 기다리는 수밖에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산 사람을 가지고 언니가 정리가 되자고 빨리 돌아가세요. 이거는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회복하셔서 집에서 계시거든. 근데 이미 사자는 떴어요. 왜냐 사자가 하나가 떴냐 둘이 떴냐 셋이 떴냐는 좀 달라. 근데 이미 하나는 명확하게 떴다라고 보여지거든. 근데 그게 선사자는 아니야. 선사자라는 거는 선한 사자도 있고 악한 사자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선사자 악사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뜬 사자는 약간 악사자 꼴이 될 수 있겠구나. 상문을 잘못 타버리면은 이게 그냥 들어는 와 있는데 계속 또 머물러 있는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언니한테도 좋은 영향은 당연히 끼치지.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리를 할 때가 아니라 순리대로 갈 때다. 대신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거는 너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를 건 지르고 이게 일적인 것과 우리 집안적인 거를 같이 정리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진짜 돌아가시게 되고 하면은 그 정리를 끝내놔야 돼. 그 남편
그 부분하고 그 마지막 그 부분은 내가 얘기를 할게. 나는 이게 남편 사주잖아, 한 씨가. 그냥 개 같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왜냐하면은 개가 그런 게 있어. 우리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있는 말 중에 아 씨발 개같이 발정났냐 막 이런 말도 하잖아. 한량의 사주가 들어있고 한 여자로는 절대 만족이 안 되고 이 사람 어찌 보면은 언니랑은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변태적인 것도 섞인 사주가 맞다. 왜냐 이게 뭐 돈 주고 여자를 사먹는 만약에 개념이 된다고 하면은 약간의 변태짓이 뭐가 끼어 있어. 근데 왜 그렇다더라. 자기 와이프한테 못하는 거 돈 주고 사먹을 때 별 개지랄 연병들을 다 떠는 사람이 있대. 성적인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여자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 여자라는 어떤 생각 관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언가 삐뚤어진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은 개새끼예요. 그냥 나오는 말대로 할게. 지금 욕을 안 하려고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냥 개새끼구나. 시종일관 그냥 여자를 좀 바꿔야 되는 사람이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한 여자로는 만족을 절대 못하고 왜냐 잠자리 자체를 한 여자로 만족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사주가 아니거든. 여자가 여자가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서 누구랑 또 가정을 꾸린대 해도 밖에 딴 여자가 있어야 돼. 그게 나이가 많을지언정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왜 좋은지 알아? 잠자리가 그렇게 기가 막힌데 그냥 나오는 소리가 그래. 연상을 뭐 재미로라도 만나는 이유는 잠자리가 기가 막힌데 지금 재혼을 했어요. 연상이랑 했던 이번에 이혼을 해요. 네, 하는데 그것도 뭐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단 제가 그냥 애들 아빠를 애들 아빠가 주변에 맴도는 이유가 아이들에 대한 거는 또 끔찍해요. 그래서 그 끔찍이 금전적이나 이런 경제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미안함에 뭔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아이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런 거는 그래 이혼을 하든 했어도 그냥 네 아빠 도리는 하고 갈 수 있으면 그냥 하고 맞아요. 가 이게 맞는 건데 이분을 그냥 사람으로 보고 남자로만 보고 전남편으로만 봤어도 이 사람은 당연히 일부 정사가 안 되고 여자랑 또 뭐 재혼을 하고 뭐 하고 해도 밖에 여자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랑 결혼하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기대라기보다는 그래 뭐 자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할 도리가 있으면 그냥 그 정도는 해라 요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언니 인생의 5점이야 이거는. 아 네. 5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틈도 주지 마. 틈을 주면은 혼자 또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분은. 틈도 주지 마세요 절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분은 안 돼. 그 마지막 코는 그러면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선은 뭐 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그렇게. 그렇지는 못해. 왜냐면은 언니가 솔직히 남자복이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언니 사주로도. 근데 이분도 제 짝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고 언니도 제 짝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와. 그래서 연애를 뭐 하는 거는 뭐 좋다마는 지금 언니 상황에서 연애를 한다라는 거는 힘들어. 그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여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언니 마음도 활짝 열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잠깐의 뭔가 잠깐 기대고 잠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상당히 솔직히 좀 착해 보인다는 소리는 나와. 사리 분별도 잘하고 착하다 소리도 나오고 무언가 본인한테 참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왜냐면 언니의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나오는 소리는 그러면 그분은 사주에 자식이 있는 거죠? 이분? 네 있죠. 왜? 없대? 아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저는 그러면 좋은 짝을 만나는 해가 언제쯤 될까요? 이 부분이 반드시 잘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지금 환경이 정리가 되고 나서도
그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조금 청소해야 돼요. 그 개념은 있어요. 그래야지 언니 일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 것 같을 거고, 그리고 언니도 그렇게 만약에 아버지를 보낸다고 한들 언니의 마음에 분명히 큰 짐이 남을 거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 짐부터 치유를 하시고 그 상황, 이제 상문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똥을 싸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부터 조금 치우시고 해야지 언니한테 무언가 상황적인 게 또 변하는 게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안 치운다고 하면은 더 악상황이 나한테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악상황이라는 거는 악사자가 떴을 때에는 줄초상이 나는 수도 있고, 그게 그 상문의 여파로 인해서 뭐 나나 내 자식이 되나 조금 다치는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수가 있기는 한데, 무언가 조금 그럴 만한 기미는 보인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제서야 내가 좀 내 사주대로 그나마 조금 무언가 내가 계획을 하고 또 다시 처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생겨서, 지금은 언니가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때 가서야 모든 게 좀 정리가 되고 해야지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네. 내가 그간 그러면은 지나온 그 시간을 숨을 쉬고 살았던 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야. 그 시기가 와요. 와요. 오기는 오는데 그 뒤처리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 이러나 저러나 쌈박질은 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쌈박질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안 좋은 감정으로 남아서 또 쌈박질이 되긴 되겠구나라는 소리는 나오는데, 그거를 빨리 털어버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 운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 언니가 못 받아요, 지금. 받아 쳐내지를 못해. 왜냐, 상황이나 여건이 전혀 안 돼. 언니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을 때 콧구멍으로 절대 숨 쉬고 있는 게 아니야. 도와준다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그냥 순리대로라면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이거를 무언가 좀 그래도 만들어야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그냥 순리대로 빨리 가실 분들은 가시고 대신 나한테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내 사업을 조금 더 띄우고 이러는 수밖에는 없어. 제가 엄마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신 분 엄마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재작년 12월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혹시 그 초상이라는 게 엄마는 아닐까도 걱정이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애를 낳고 살았기 때문에 부부의 궁합이라는 것도 그래서 합이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 상문이 들었다면은 그게 아버지로 칠지 어머니로 칠지는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가시고 뭐 아빠가 나중 가실 수도 있고 짧은 간격으로. 근데 어쨌든 이 집에 상문이 열리기는 열렸다. 근데 난 참 언니가 안쓰러운 게, 언니는 솔직히 부모복을 기대하고 살거나 또는 부모복을 많이 받았다라고는 솔직히 안 보이거든요. 네, 없어요. 그래서 좀 그냥 측은하게 자랐다, 외롭게 자랐다 이 말은 맞아도 굉장히 부모복이 많아가지고 무언가 내가 사랑을 막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안쓰럽고, 근데 역시나 나이가 지금보다 더 들어도 부모의 어떤 복들이나 사랑들은 언니는 기대하면은 안 되는 사주가 맞아. 자식은요? 언니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식, 언니의 자식과의 궁합을 네네네. 얘기하는 거야? 언니 애틋하지 않아, 솔직히? 너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오지를 못했고 나의 어떤 결함적인 부분들을 아이에게는 절대 주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이혼이라는 개념도 솔직히 좀 미안함도 당연히 있었겠지. 온전한 가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노력을 언니가 하고 사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엄하게 약간 가는 것도 있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하고 이런 개념들이 언니도 철저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언니가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애는 나이가 크잖아? 좀 나이가 먹잖아? 어차피 아이의 사주대로 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교육은 올바로 하고 있다고 소리가 나와. 근데 그거에 쫓기지 말래. 아빠 없는 그런 이제 버릇없어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또는 엄마 혼자 키워서 너 그런 이런 식으로 그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너무 그거에 쫓겨 살지는